이번 콘텐츠는 가구, 침대 업계 분석입니다. 가구 업계 연결 매출부터 보시죠. 침대 업계는 다음 챕터에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2000년 초 한샘, 리바트, NX의 3강 체계가 유지됩니다. 2007년에는 사무가구 전문업체 퍼시스가 매출 3위에 등극합니다. 이케아는 2014년 12월 광명점을 오픈하며 국내 진출을 선언합니다. 우려와 달리 이케아는 2023년 매출 6천억 원을 기록합니다. 또한 한샘과 현대리바트 2강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침대 업계 연결 매출을 보시죠. 지누스는 국내 매출을, 코웨이와 대명손 오시즈는 매트리스 렌탈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2000년대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가 국내 시장을 양분합니다. 코웨이는 2011년에 매트리스 렌탈 사업을 시작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입니다. 시몬스는 2023년 에이스 침대를 추월하며 연결 매출 기준 1위에 등극합니다.